머리 뒤로 당기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앞으로 기울어진 머리를 뒤로 당겨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목, 척추, 기립근, 후경근 등 강화됩니다. 뒤로 당긴 후 턱들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머리를 뒤로 당긴 후 턱을 약 30도 들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뒤로 당겨 목을 꺾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목, 척추, 기립근, 홍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턱 잡고 뒤로 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에서 양손으로 턱을 잡고 머리를 뒤로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두박근, 경반근, 두판상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뉘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뉘어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옆으로 뉘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 견갑거근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뉘어 머리 누르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뉘어 손으로 누르고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옆으로 최대한 뉘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 견갑거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돌리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옆으로 최대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 사각근, 흉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돌린 후 볼 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린 후에 손으로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옆으로 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모근, 사각근, 흉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옆으로 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옆머리를 손으로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목에 힘을 주어 버티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중사각근, 상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이마 옆 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손으로 이마 옆을 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목에 힘을 주어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전사각근, 흉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손으로 목마디 누르고 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통증이 있는 목뼈 마디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머리를 뒤로 밀어서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손가락으로 마디를 최대한 눌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목, 척추, 기립근, 흉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목 뒤로 깍지 껴 당기며 옆으로 누이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뒷목에 깍지를 껴 당기며 머리를 옆으로 뉘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뉘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목은 후경근 등이 강화됩니다. 목 뒤로 깍지 끼어 당기며 턱 들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뒷목에 깍지를 껴서 당기며 턱 들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뒤로 최대한 넘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흉쇄 유돌근, 사각근 등 경추 강화 운동이 됩니다. 한 손 옆으로 들고 목 반대로 누이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한 팔을 약 20도 들고 머리를 반대로 뉘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뉘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목은 사각근 등이 강화됩니다. 밴드 걸고 당겨 좌우로 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밴드 목에 걸고 당겨 머리를 옆으로 돌려 약 2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밴드를 당겨서 목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총 15회에서 20회 반복하면 상승목은 사각근, 흉쇄 유돌근 등이 손바닥 가슴 대고 머리 뉘어 아래로 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한 손 가슴을 대고 머리 옆으로 뉘고 턱을 어깨 쪽으로 내려 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상승목은 사각근, 목 척추 기립근 등이 강화됩니다. 뒷짐 잡고 목 옆으로 뉘어 들어틀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허리와 목을 곧게 세운 자세에서 뒷짐 잡고 목 옆으로 뉘고 턱을 들며 틀어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최대한 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승모근, 사각근, 홍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턱 당겨 머리 들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바닥에 바로 누운 자세에서 턱을 아래로 당기며 머리를 들어 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어깨가 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사각근, 흉쇄 유돌근 등이 강화됩니다. 머리 들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양팔을 곧게 펴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들어 올려 약 5초 후에 놓아주는 운동입니다. 머리를 바닥에서 약 10cm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총 8회에서 10회 반복하면 목 척추 기립근, 상승모근 등이 강화됩니다. 목뼈 마드 꺾기 경추 강화 운동입니다. 타올을 말아 뒷목 가운데에 대고 뒤통수가 약간 들린 상태로 누운 자세에서 약 3시간 이상 목뼈를 C자로 휘게하는 운동입니다. 목뼈를 뒤로 충분히 꺾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총 3회에서 5회 반복하면 목, 척추, 기립근, 상승, 모근 등이 강화됩니다.